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돌가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가시나무는 시골 야산이나 밭둑에 가면 찾을 수가 있고 또는 계곡가 주변, 바위 틈 절벽지, 산비탈 등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나 중부 이남의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분포해 있고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돌가시나무는 땅에서 기어가면서 자란다 하여 땅찔레라고 많이들 부르고 또는 땅가시나 광역장비라고도 부릅니다. 줄기가 마치 찔레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가시가 아주 많으며 꽃말은 희망과 평화, 하얀 미소를 뜻합니다. 꽃은 5~6월에 피는데 소박하면서 은은한 향기가 멀리서도 강하게 전달되어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향이 진하기 때문에 꽃을 물에 우려서 목욕을 하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좋아져서 피부 노화와 주름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꽃으로 향신료나 화장품, 그리고 집안 장식용을 만들어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분재나 꽃꽂이 소재로 이용하고 관상용과 밀원 식물, 공업용, 약용 등으로 다양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돌가시나무는 꽃과 열매, 새순 그리고 뿌리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성질이 서늘하고 맛은 약간 달면서 신편입니다. 옛부터 신경통과 심한 무릎통증, 관절염, 여성 산후통 등의 신호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돌가시나무 열매인 영실은 여성 생리통과 생리불순에 좋으며 신장염과 방광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하고 풍습제거민 뭉친 엄혈을 풀어 혈액순환 촉진과 해독제로 적용합니다. 뼈와 연골의 손상이나 인대가 자꾸 늘어나는 퇴행성 관절염과 고질적인 신경통, 허리통증 그리고 타박상의 특효제로 사용됩니다. 또한 사지마비와 중풍, 안면신경마비, 근골통증, 치매와 뇌질환에도 사용하고 몸이 경직되거나 수족이 자주 저리거나 쥐가 날 때 쓰입니다. 통증과 마비 증상이 심할 때는 건조한 뿌리 10에서 20g을 물 700ml에 넣고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작용이 강해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그 후유증으로 생긴 술독을 풀고자 할 때 숙취 해소제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간염과 황달, 지방간 등의 간경화에도 효능이 좋아서 치료보조제로 활용되고 소화불량이나 식중독, 위장병을 치료할 때도 사용합니다. 간질환에는 말린 뿌리와 꽃 20에서 30g 정도를 달여 마시면 간질환과 위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로 무릎관절 쪽에 물이 많이 찬 상태에서 항상 병원에 가서 주사기로 물을 자주 빼고 하시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어떤 분이 돌가시나무 뿌리의 효능을 알려준 후부터 뿌리를 달여 먹고는 3-4일 만에 통증이 가시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열흘 후부터는 통증도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물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례자는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평생 고생하던 분께서 4-6개월을 꾸준히 달인물을 마셨더니 무릎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프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어서 모든 게 내 세상 같다는 실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현재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저도 허리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즐겨 마시는 약초 중 하나가 돌가시나무 뿌리인데 지금도 따뜻한 보온병에 넣어서 주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으며 어느 순간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은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 밖에 겨울에 채취한 송담줄기하고 마로줌대나무를 번갈아 가면서 현재도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고질적인 관절염 치료 법제 방법은 돌가시나무 뿌리와 우슬뿌리 그리고 위령선을 첨가해서 달여 드시면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은 우슬뿌리를 빼거나 아님 돌가시나무 뿌리만 단방으로 달여 드셔도 됩니다. 또는 약을 달여주는 중탕집에 부탁해서 하루 한 팩씩 먹는 방법도 있고 용법은 돌가시 뿌리 400g, 위령선 200g, 우슬 200g을 혼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외 속단 200g과 창줄, 강활 모과, 대추 감초 등을 넣어서 각각 한두 개씩 달여 마시기도 하는데 3개 이상 다른 약재 첨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약초들은 대체적으로 뼈와 근육, 사지마비, 근골동통,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줄여주는 약재로 함께 쓰입니다.
그리고 창출과 감초, 대추는 해독을 줄여주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달여서 드시면 되고, 감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진해서 못 먹게 되니 꼭 하나씩만 넣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돌가시나무는 퇴행성 질환뿐만 아니라 마른 기침과 노인성 가래, 천식 그리고 폐질환 등의 기관지염을 잡을 때도 사용합니다. 또한 심한 갈증을 멈추게 하고 가슴속이 답답하고 목이 마른 증세, 황달기가 있으면서 혈색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울러 신장염과 방광염, 각기 수종 등에도 치료효과가 있으며 8시월경 열매를 따서 그늘에 말려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10g씩 나누어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가시나무 뿌리는 찬성질이 강해 열내림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풍습제거와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몸이 퉁퉁 붓는 부종에 사용합니다.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한번 살짝 쪄서 말린 후에 달여 마시면 당뇨를 개선해주며 꽃은 방향성이 강해서 불면증과 건망증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새순이나 잎 그리고 꽃봉오리나 꽃을 채취해서 꽃차로 마시면 되고 뿌리는 사철 수시로 굴취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돌가시나무는 뿌리를 포함 꽃과 열매 모든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말린 약재는 보통 하루 5에서 10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가루를 내서 먹기도 합니다. 8-9월에는 반 정도 익은 열매를 따서 술을 담궈서 먹기도 하고 영실고나 영실액 기스를 만들어 복용하면 놀랄 만큼 큰 효험을 보게 됩니다. 맛은 찔레차보다는 향이 좀 더 진하고 구수하며 맛과 향이 좋아 누구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돌가시나무는 작은 가시들이 아주 많아서 찔리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니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채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서늘한 편으로 몸이 찬 성질인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를 심하게 할 수도 있으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